안녕하세요. 달갱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대성 다육에 촬영하러 나왔다가 예쁜 아이들도 한 번씩 둘러보고 갈 텐데요. 제가 안 나온 지가 한 달이 넘게 안 나왔다가 나왔거든요. 장마 전에 촬영을 하고 한 달 후에 제가 나와서 다시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제 다육이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장마가 워낙에 무더위에 장마가 오는 바람에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웃님들 채널이나 거리대나 외부에서 키우시는 거 보면은 예전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와보니까 여기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작년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에 똑같이 다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도 올해 작년에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똑같이 여기에서 보냈어도 올해는 많이 간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둘러볼게요. 제가 또 이 아이도 변이금이죠. 집시 변이금. 집시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아이들은 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거를 해주면 이 아이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제가 반쪽이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요 아이도 요것만 하나만 다름 전이가 안 됐다 하면은 이 아이는 살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요 물렀네요. 요 아이도 정말 올해는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환경이 좋아서 계속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체질적으로 조금 약한 아이들, 물음이 잘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갔네요. 여기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제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제 같은 경우에는 묵은둥인데요. 요 아이들은 그냥 있어요. 색감도 빠지지 않고 요대로 이렇게 예쁘게 있거든요. 나울도 괜찮네요. 나울도 괜찮고 아보카도 크림도 요 아이들도 조금 괜찮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키핑장에 둘러보니까 몇 개가 갔어요. 간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안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어도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요 아이도 잘 있죠. 이 아이는 이제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웃자람은 없어요. 아이도 살짝 이제 네티지아, 이런 네티지아나 아니면 매직젠 골드는 살짝 뿌리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봐서는 이상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물 주고 나면은 뿌리, 공중뿌리를 제거를 해줘도 되고요. 이 아이들은 공중뿌리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제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이 아이들이 겨울에 물 주면은 가을에 물 주면은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이렇게 괜찮고요. 원종 물개인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표가 안 보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판도라도 아주 잘 있고요. 블랙 주얼리도 하엽은 많지만은 이 아이도 여름에 또 습하고 이럴 때 하엽 정리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콜리도 잘 있고요. 이 아이는 살짝 열화 현상인지 아니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이는 레드콘 군생인데요.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레드콘 있고요. 호주 프랭크. 호주 프랭크도 괜찮네요. 아이들도 있고요. 라우이, 홍라우이도 얼굴은 많이 줄었어요. 이 아이도 여름에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한번 하엽 정리하면서 봐줘야 되겠죠. 시크릿도 괜찮아요. 뭐 살짝 웃자람이 보이긴 해도 이제 물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렉트라 시리우스가 갔어요. 일렉트라 시리우스가 이렇게 폭삭 가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초이스도 괜찮고요. 수연도 괜찮아요. 수연이 괜찮은데 수연 백금은 조금 또 갔더라고요. 스텔라도 괜찮고요. 스텔라도 잘 있네요. 아보카도 크림도 괜찮고요. 고사홍, 미니 고사홍도 괜찮고요. 오렌지 먼루도 괜찮고요. 요 아이는
라자아가도 괜찮아요. 젤리 샤넬도 괜찮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다 괜찮네요. 이 아이들도 여름에 다 잘 지냈던 아이들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은 이제 뭐 한 달 넘었죠? 이 아이들은 새로 분갈이 한 아이들, 한 달 넘었던 아이들이고요. 창들도 뭐 괜찮은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간 아이들은 갔답니다. 그 여기에서 또 이 아이도 물렀네요. 이렇게 촬영하고 이 아이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밑에 아이는 목대에서 이렇게 물음이 온 것 같아요. 목대가 말라진 것 같거든요. 콩분에 있는 아이들 괜찮고요. 부가티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이들도 많이 했는데 이 아이도 여름에 조금 힘들었나 봐요. 부가티가 이렇게 속살을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오므리고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왔다가고요. 장마 여름 장마 왔을 때 안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습하니까 계속 서큘레이터 틀어주고 그랬어도 못 견디는 애들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여기 온술로도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아이 하나가 또 이렇게 갔어요. 온술로도 요 아이도 요만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이 다 번지지 않았다면 요 아이도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펄본 베르크금은 요 아이도 하얀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괜찮네요. 뭐 곰팡이나 뭐 여기에 약을 제대로 다 쳐주기 때문에 곰팡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 아이는 괜찮죠? 비비오스 금 아주 튼튼합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홍로나 뭐 킹스웨이 이런 아이들도 괜찮고요. 맵이나 금도 괜찮고요. 이 아이는 네온 피그. 네온 피그도 괜찮아요. 괜찮죠? 이 아이들도 있어요.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제 간혹 하나씩 안 좋은 아이들만 안 좋답니다. 다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있어도 가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닥터필드 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괜찮답니다. 이 아이도 뭘까요? 피델리오. 피델리오도 괜찮아요. 얼굴이 확 펴져서 그렇지 괜찮아요.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펄본 베르크금도 괜찮았는데 요 레스트 레인보우도 색은 빠졌지만 이렇게 잘 견디고 있네요. 작년에는 이 펄본 웨스트 레인보우가 갔거든요. 묵은둥이도 갔는데 올해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 참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들도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고 여기에서 또 작년에 잘 견딘 애들이 또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 파랑새도 군생인데요. 요거 하나 갔어요. 전체적으로 간 아이들도 있고 하나가 간 아이들도 있고요. 한엽 프리모리, 하리 프리모리도 자구까지 달고요. 이렇게 마디바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뭐 괜찮은 아이가 있고 부분적으로 간 아이가 있고 완전히 폭삭 간 아이도 있어요. 수연이 저번 날에도 묵은둥이 콩분해서 갔는데 수연 백금도 얘도 무너졌고요. 나빌레라 복륜금도 나빌레라 복륜금도 작년에 보냈는데 이 나빌레라 금이 올해 이렇게 또 갔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살짝 뭐 부분적으로 물음이 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삼방금이거든요. 이 아이도 오래 살았어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아이들인데 뽑혔어요. 뽑혔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촬영을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나 이런 아이들은 다 뽑아서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원종 동랑금도 아주 잘 있어요. 드로잉이 이렇게 잘 있어요. 드로잉도 여기 보면은 하엽만 졌어요. 목말라서 이렇게 하엽 진 거는 하엽 띄고 나면 목대가 드러나죠. 하엽이 생긴 거는 목말라서 하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엽 아랫입장을 수분을 먹고 이 아이들이 견뎌야 되니까는 이렇게 하엽을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다 버린 상태거든요. 흙까지 다 버린 상태예요. 무름이 온 아이들, 곰팡이 균이 있던 아이들은 그냥 다 과감하게 여기 흙까지 다 버린 다음에 이 아이들 깨끗이 씻어서 놔뒀다가 아이들 또 식재를 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다 씻어서 흙은 재사용은 하지는 않고요. 다 씻어서 햇빛에 말리고 갑니다.